안녕하세요. DOC 파워 코리아의 도성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스카이라인 ECL33 차량의 튜닝 자료인데요. 이번 경우에는 터보 차량의 핵심인 터빈 교체만으로 출력이 어느 정도까지 변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터빈 교체만이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차량은 대용량 서지 탱크와 인터쿨러 그리고 배기 튜닝도 진행되어진 상태인데요. 정작 터빈과 연료 계통은 순정 상태입니다. 터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출력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저도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하여 늘어난 공기량과 연료의 상관관계를 보다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터빈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매니폴드를 비롯하여 터빈의 부스트를 제어하는 웨스트게이트와 흡기 석션 그리고 다운파이프 등 다양한 파츠들이 동반되어지는데요. 이렇게 하드웨어가 준비되었다고 단순히 출력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즉 늘어난 공기만큼 연료량도 함께 증가해야 하며 좀 더 들어가 보면 이그니션 타이밍도 수정을 해야만 비로소 출력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연료 계통은 모두 순정 상태인데요. 터빈 교체 후 다이노 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0.8바 정도에서는 연료량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지만 부스트가 1바 이상일 때에는 연료량을 최대한 끌어올려도 희박해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후반부 연료 증량을 위해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튜닝은 바로 용량이 높은 펌프로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인젝터 용량이 변하지 않더라도 펌프에서 발생하는 토출 압력이 증가하면 전체 연료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연료량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웨스트게이트의 부스트 세팅에 대해 잠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웨스트게이트의 스프링 장력을 알 수 없다면 지금처럼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부스트를 발생시켜 웨스트게이트의 밸브가 작동하는 포인트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연료량과 부스트 세팅을 재설정하였으니 바로 다이노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료량이 전체적으로 농후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스트는 이전에 비해 조금 떨어지고 연료량 또한 단순하게 늘어나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력 수치는 눈에 띄게 향상되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연료량의 변화는 엔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럼 동일 부스트 조건에서 연료량과 이그니션 타이밍까지 최적화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다이노 테스트 후에는 데이터 로깅 자료를 토대로 맵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하는데요. 연료량과 이그니션 타이밍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변화를 주어가면서 최적의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갑니다. 연료량과 이그니션 타이밍이 안정적으로 설정되었다면 출력 역시 하드웨어가 허용하는 최대치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렇게 터빈 업그레이드가 무사히 완료되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언제나 안전운행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